아울렛이란 원래 팔리지 않은 재고 상품이나 2월 상품을 싸게 파는 곳입니다. 새 상품은 아니지만 고가의 브랜드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매력 때문에 아울렛을 찾는 건데요. 최근 엄청나게 늘고 있는 재벌 유통기업의 이른바 프리미엄 아울렛들을 채울 만큼 재고나 2월 상품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상당수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재고 상품이 아니라 새 상품을 50%씩 할인해 팔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새 상품들이 정상 제품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파는 옷값에 숨겨진 비밀을 김세범 PD가 파헤쳤습니다. 넓은 매장과 각종 유명 브랜드를 내세워 화려함을 뽐내고 있는 이른바 프리미엄 아울렛. 아시아 최대라는 롯데 아울렛 2000점에 가봤습니다. 한 남성복 판매 매장. 옷 대부분이 올해 출시된 신제품입니다. 아울렛이니까 할인을 많이 해준다며 59만 원짜리 5리터 파카를 50% 할인해 29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월 상품이요? 아니요, 신상품입니다. 아울렛이다 보니까 물건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 제품들을 이렇게 좀 세고. 신상인데 50%만 해준다고요? 아울렛 직원은 백화점에서 파는 것과 같은 제품임을 강조합니다. 백화점에서도 같이 팔리는 거예요? 예,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렛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추가 세일을 해드린 경우도 있고 백화점과의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이 제품을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찾아봤지만 해당 제품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제품입니다. 신상이 됐어요? 시장에서 기획이라서 아울렛을 전용으로 하는 그런 게 롯데 잠실점에도 가봤습니다. 이곳에도 같은 옷은 없었지만 점원은 해당 상품을 알아봅니다. 여기 없는데 이거 저희 행사할 때 그거는 이제 이런 이벤트 행사할 때 확인해서 대량생산한 거. 확인 결과 해당 브랜드의 다른 비슷한 제품은 국내산이지만 아울렛에서 파는 제품은 베트남에서 제조해 대량으로 들여온 이른바 기획 상품이었습니다. 충전재인 5리터 함량도 낮았습니다. 이번엔 아울렛 여성 매장을 가봤습니다. 이곳에서도 신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품은 기획 상품으로 나온 것으로 점원들은 제품 번호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공사 공유 이렇게 승번대로 안 나고 무조건 앞자리로 9번으로 나가는 거는 업태기인 거죠. 이처럼 프리미엄 아울렛에선 명품 재고 물량이 아니라 엉뚱하게 신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의 상당수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질 낮은 소재로 해외에서 대량 제조한 기획 상품들입니다. 이게 대물량을 만들려면 아예 좋은 상품, 좋은 원단으로는 이런 물량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금 낮추더라도 디자인만 그렇게 딱 가져와도 단가만 낮춰도 그게 판매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건 원래예요. 더군다나 프리미엄 아울렛에선 이런 상품에 미리 고가에 가격표를 붙여놓고 50% 이상 할인해 파는 이른바 업택이라는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의류 매장의 거래 명세서입니다. 이 남성용 점퍼의 대리점 공급가는 한 벌에 99,000원. 하지만 옷 가격표에 기입된 소비자 가격은 55만 원으로 무려 5배가 차이가 납니다. 제조 원가로 따지면 10배 이상 차이입니다. 이런 기획 상품은 소비자가에서 50%를 할인해 27만 원 선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바로 업택 방식으로 할인쇼를 하는 건데 27만 원에만 팔아도 유통마진이 200%나 됩니다. 결국 소비자는 할인 매장에 와서도 제 가격 다 주고 옷을 사는 셈입니다. 이 여성 브랜드의 거래 명세서는 업택 제품임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리점 공급가는 6만 원, 가격표에 소비자 가격이 18만 원으로 찍혀 있지만 실제 판매가는 9만 원입니다. 소비자들도 세일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느끼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의류업계에선 이런 현상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류에서는 뭐 10% 마진, 백화점 맞죠. 아울렛 마진 들어가는 걸 10%도 넘게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의류에서는 수익구조가 되게 악화되는 거죠. 고민이 많아요, 저희도. 그 아울렛 시장이 이렇게 재편이 되는 거에 대해서. 롯데에서는 그 신세계가 일반적인 가게예요. 의류 쪽에 있어서는. 이건 정부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결국 소비자가 피해보는 거죠, 다. 모든 피해는. 프리미엄 아울렛의 구두 매장. 백화점에서 파는 구두 브랜드들이 거의 대부분 입점해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구두를 고르며 사이즈를 물어보니 재고가 없다며 같은 회사의 다른 브랜드를 권합니다. 같은 거네. 유명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지만 매장 안에는 이처럼 이 회사가 만든 중저가 브랜드, 이른바 세컨, 서드 브랜드 제품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심지어 매장 점원은 제품의 차이가 전혀 없다며 구두 속 깔창을 유명 브랜드로 바꿔주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런 제품들은 디자인만 비슷할 뿐 가죽의 질이 다르거나 아예 다른 공장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가격이 다르고 원가나 이런 개수가 틀린 쪽이어서 그 본 백화점 본상품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봐야죠. 아울렛 상품인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사실 불안이죠. 아울렛이 자랑하는 유명 브랜드 매장 상당수가 이처럼 세컨, 서드 브랜드 제품을 뒤섞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렛 브랜드가 따로 또 있어요. 백화점에 안 들어가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이제 아울렛만 운영한 가든 매장 중 운영하는 브랜드, 그런 이제 중저가 브랜드. 아울렛 판매의 무기는 높은 할인율. 하지만 할인을 많이 할 수 있는 유명 브랜드의 재고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업택을 한 기획 상품이나 중저가용 브랜드를 별도로 만들어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용 안 하지요. 그런 사실이 나타나면 싸니까, 모르고 있는 거니까 일단 싸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니까. 가격 면에서 70% 정도 이렇게 세일을 크게 해주면은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가는 편인데요. 네. 그럼 옷을 어디서 사야 돼요? 네, 백화점도 비싸고 아울렛도 비싸고 막.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이란 말은 사실상 소비자를 현혹하는 단어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중소상인 그리고 지역 상권과 마찰을 빚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울렛은 정말로 2월 제품들을 팔아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화점을 운영하던 그런 대기업들이 아울렛들을 계속 전국에 지금 늘려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아울렛 물건, 상설 물건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어 아울렛까지 거의 모든 패션 유통망을 다 장악하겠다는 빅3 유통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 그 결과는 소비자를 속이는 변칙과 유통시장의 무질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봉입니다.